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적으로 여러 번의 터닝포인트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988년, 그 전까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사실 교회 간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1988년 저희 동네에 작은 시골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 스스로, 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 엄마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제가 알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꿈이 꼭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 꿈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는데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꿈꾼 것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영적인 터닝포인트는 언제 일어났냐면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당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종로 3가까지 그냥 힘들어서 그런지 걷고 싶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종로 2가에 이 종각역 근처에 국세청 건물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사랑을 노래하며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추운데 사람들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고 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분명히 있어서 한참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그들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2월이었거든요. 엄청 추운 때였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갈급함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뭔가 허전함도 있고 냉랭함도 있었는데 1999년 12월 26일 난생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 번째 제 신앙적인 터닝포인트는 2011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LA에 위치한 이 코너스턴 교회, 이종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큐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큐티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와, 신세계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혀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는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2011년 10월에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다. 그러면서 제 삶이, 제 목회가 완전히 뒤바뀌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어떻게 젊은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산 온누리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냐, 그 목회적 비결을 묻는다면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매일 큐티, 두 번째는 매일 감사. 저는 이 두 가지가 제가 신앙 운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라.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면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을 꼭 묵상하고 시작하시라. 큐티책 읽는 거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된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게 일하신다니까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그의 일행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혼내요. 야, 내가 낮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냥 오더니 이제는 한밤중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몽치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마침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러나 저보다는 연배가 더 있으시고 부산에 와서 목회한 지 조금 더 오래되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오해하기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저보다 연배도 있으니까 젊은 목사를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자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에게 저분들과 함께 식사할 약속 좀 잡아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가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속마음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본때를 보여줘야 될까? 근데 그날 아침, 목요일 아침 큐티가 이런 겁니다. 검과 몽치로 하지 말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온누리교회 목사로서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뒤흔들려고 하지 말라. 정확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 낮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검과 몽치를 내려놔라, 이 말씀이 저를 다스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참 많네요.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막 힘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만약 제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신들 그렇게 할 거냐, 그럼 나도 당신들 하나도 안 도와줄 거다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진짜 재수없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목사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재수없게 안 만들어주고 싶으시니까 검과 몽치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목요일 아침에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신앙의 1번지가 뭐냐 그러면 항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 중에 더 중요한 걸 꼽으라면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이 1번이에요.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이 중요하고 목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도 부족하고 흠없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선물해 주시잖아요. 저는 가끔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이 그 담임 목회를 하다니,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주님이 하셨구나. 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는가? 그 목회적 비결이 뭐냐? 저는 말씀 큐티,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 이걸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누가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당신들이 손해다. 저는 늘 그런 주의거든요. 제가 이렇게 13년 동안 큐티 목회를 해와 보면서 큐티 목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 단점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바울은 저는 너무 닮고 싶기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행, 1차 선교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랬더니 막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평생 앉은뱅이로 살다가 갑자기 기도 가운데 벌떡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깜짝 놀라는 걸 넘어서 그를 신적인 대우를 합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화환을 보내고 잔치를 일으키면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그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는데, 그때 바울이 아유 그러면 자기가 사실은 기도해서 나왔으면 좀 은근히 즐길 수도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14장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만하시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를 자꾸 신적인 대우를 하냐, 그만하시라. 여러분 누가 칭찬해주면 우리는 칭찬을 듣고 싶잖아요. 안 해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도 누가 칭찬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럼 옷 찢어야 되거든요. 아, 저는 옷 찢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여긴 옷 찢고 그만두라고 말려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대로 사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신한 베드로, 그가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기 가서 물고기 금을 던져봐라, 그럼 많이 잡힐 거다, 엄청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해변에 앉으시면서 야 니네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라 그러더니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한테 어떻게 조반을 차려줘요? 아침 식사를 막 예수님이 생선 구워갖고 야 먹어라 이렇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염치도 좋아요. 알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배신을 하고도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 그때 나 배신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은 그 배신한 인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위임한다,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야 예수님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 같으면 배신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저러면 난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따라가며,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배신자에게 여러분 아침 식사 해줄 수 있습니까? 배신자한테 사명, 내 거 지분 1번 띄워가지고 그 사람 줄 수 있냐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마음의 짐이 엄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쳤어요. 풍랑을 일으켜도 말을 안 듣습니다.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 일어나 기도 좀 해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요. 결국은 최후의 방법을 써서 요나가 제비를 뽑게 해서 제비가 뽑히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한 번 뽑힌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뽑히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라면 이 정도쯤 했으면 이제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저만 그냥 책망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비가 뽑혔는데도 요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탁하는데 얘기 좀 해봐라. 당신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냐?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인지 얼른 얘기해봐라. 막 폭풍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를 사실은 하고 나아가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가 한 행동은 이제 1장 9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고 뭐 하던 사람이냐. 그래서 그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사실 이렇게 그냥 쉽게 읽으면 자기 소개를 하는 것, 당신 누구냐 물어봤으니까 내 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특별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실은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폭풍의 주된 원인이 누구예요? 요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막 과대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입술로는 그가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 두려워한다고 했으면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다른 여자한테 막 초콜릿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돼요? 지금 요나가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요나는요, 자신이 지금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탄 배에 엄청난 폭풍과 고난이 찾아온 그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미안해, 나 때문이야.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요나는 회개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랑하고 있다니까. 나는 말이지 히브리 사람이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입술로만 그렇게 하면서, 아유 저는 이때 그냥 하나님이 벼락 때려가지고 죽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죽이시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나쁜 놈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끝냈으면. 저도 가끔 사람들 미워할 때 있거든요. 아까 주변에 저를 막 오해하고 저를 힘들게 하면 제 안에 복수심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저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딱 벼락 때렸으면 나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용서하셔서 왜 나는 그렇게 복수를 못하게 하는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랐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야, 원수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새 법을 주는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이런 얘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원수 미워하면 되잖아요. 얄미운 놈 머리 캉 이렇게 찝어주고, 그죠? 그런데 꼭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몇 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일곱 번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야,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그러니까 마흔, 490번 정도는 너가 용서해줘야 그게 진짜 용서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진짜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나는 말로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말해놓은 것을 그대로 지키거든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14장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를 신격 대우해줬어요. 바울이 막 옷을 찢긴 했지만 기분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이 돼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하니, 바울이 이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쫓겨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하자 너무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걸어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은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신의 아들들이다 막 이렇게 칭찬하다가 갑자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조금 전까지는 막 다 좋아, 바울 좋다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시내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이때 바울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지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냥 벌떡 일어난 것 같지만 이스테미에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죽었던 바울을 일으켜 세웠다, 철저하게 수동형. 바울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저 인간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그가 그 성에 들어갔대. 저 그 성이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다.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에게 너가 이 문제의 원흉이야,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이제 요나를 포기할 법도 한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요나를 포기했으면 저도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막 포기할 텐데 그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짜증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일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는 그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이제는 저 사람을 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한참 답답해서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막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너 답답하냐? 억울하냐? 네, 그럴 때 있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가 베드로 같을 때 있었지. 그때 그 일 기억나지 않아? 배신하고 갈 때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냐? 내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찾아가 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너가 지금 부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잖아. 벌써 잊었어? 실망이야, 실망. 너한테 은혜를 그렇게 베푼 거 어떻게 벌써 잊을 수가 있냐? 너가 요나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너가 요나 같을 때 없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귀 닫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뻔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냐? 기다려줬잖아. 기회 줬잖아. 깨닫도록 해줬잖아. 너는 너에게 베푼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남에게 지금 내가 베푸는 은혜를 보고 너무 불편해하지. 너 그러지 마. 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린 막 속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인간에게 불을 안 떨어뜨리나? 병이라도 걸렸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너무 그런 못된 마음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못된 인생을 사는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잘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에 갈 것이다, 이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주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을 잘 살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지위에 갖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이며 장로이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희들이 꼭 기억해,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약속된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야, 그 땅에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9장 5절 보십시오. 신명기 9장 5절,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함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9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여러분 4절, 5절, 6절 세 번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해서 저걸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거다.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9장 6절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막 나열합니다. 근데 너희 그때 이거 실수했지, 저거 실수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9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덕분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 여러분 요나, 베드로,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들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뭐 하시는가. 어느 때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 때로는 교회의 비리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요. 아이고 저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해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품어 안아주심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나를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 안아주고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와 그런 사랑과 그런 기다림이 함께 찾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싫은 사람 안 되는, 왜 저 사람 안 되냐,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고 질병 걸려서 얼른 죽었으면 좋겠고 떠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를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해줄까? 하나님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요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신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야, 좀 진짜 번개라도 때려갖고 저놈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찼는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볼 때 나도 막 심취해가지고 아, 저거 왜 안 죽나, 왜 저거 왜 안 죽나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넉넉한 마음. 왜? 하나님이 넉넉하시니까.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바뀐 건데, 앞에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고 뒤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때 보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이 참 부담스럽게 말씀하신다, 그죠? 가난한 자를 도우라, 아유 나도 힘든데 왜 자꾸 남만 도우라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힘없을 때 하나님은,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작동하셔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진짜 좋은 분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 안 했는데 우리가 왜 벌써 우리 인생을 포기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떤 순간이든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셨다니까. 지금도 우리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벌써 마음, 나는 다 된 것 같아,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하나님 요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거든요. 요나에게 또 하나 뭘 주셨냐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분. 기다리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명자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에 그 자리에 가는 거. 우리가 그걸 안 가니까, 요나가 그 자리를 안 가니까 하나님 폭풍도 일으키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
사랑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 영적 귀머거리 인생인 요나, 제비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요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 요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 좀 넉넉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와 화가 가득 찬 대한민국에 은혜의 담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화가 성전에 묻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함으로 예배당 문 밖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사단 원수에게부터 자유로워질지어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